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증명 단원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84페이지야. 84페이지의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보면 이제 명제 단원에서 왜 이걸 배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명제에서는 조건식에 따라서 이게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그런다고 했어. x가 3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뜬금없이 주어졌을 때 얘는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이 기호가 들어갈 경우에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은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조건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뭐 크다, 작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를 우리가 계산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참 거짓이 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등식의 계산법 같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죠? 부등식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 부등식. 부등식이라는 것은 크기 비교. 크기 비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부등식은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보겠어. A와 B가 있어. 보통 크기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정도만 배웠어요. 사실 B도 배웠는데. 기억하나?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하나에서 A와 B가 큰지 어떤 것이 큰지를 알아내려면 A에서 B를 빼서 그것이 0보다 클 경우에 얘를 이항을 시키면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의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죠? 이건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의 크기를 비교할 때 차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크기 비교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 B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B. B라는 것은 B분의 A를 비교했을 때 물론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이제 둘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계산이 좀 이상해지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하잖아.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양변에다 B를 곱해도 부등식의 방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지? 보통 이게 부등식 넘길 때 조심해야 돼. 부등식 같은 걸 넘길 때 곱하는 수가 여기서 양변에다 곱하기 b를 할 텐데 곱하는 수가 0보다 커야지만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b를 곱해서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차이 이용한 방법 그리고 아니 뭐지? b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으면요. 한 가지를 더 쓴다면 밑에 칸이 없어서 일로 쓸게요. 한 가지는 제곱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제곱을 이용한다.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a제곱 b제곱을 해서 이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단 여기선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되려면 여기서도 1번, 여기서는 소 1번을 하겠어요. A가 B보다 크다의 결과가 나오려면 얘는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부등호의 식이 같아야 돼. 만약에 순서를 좀 거꾸로 썼다. 선생님이 이거 조건을 먼저 쓸게요. 이럴 경우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부등호와 같은데 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어떤 게더 크겠니? 0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은 수가, 예를 들어볼까? A가 마이너스 4라고 하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16 나오잖아요. 얘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 빼봐. 그럼 얘 0보다 크다는 나오는데 원래 A가 더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둘다 음수일 때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절대값과 상관없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다 쓰지 않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A가 큰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몰라. 미지수로 어떤 수가 제시됐어. 단순히 뭐 AB가 0보다 크다, 작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 그러면 계산을 해서 그냥 빼보던가 나눠보던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B를 쓸 때는 반드시 부호가 0보다 큰 쪽으로 해야 둘다 0보다 큰 쪽으로 해야
넘겼을 때 계산이 되니까 이런 조건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AB의 제곱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 부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가급적이면 부호 같은 방향으로 맞춰놓고 2번 잘안 쓰고 1번 정도만 기억을 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의 크기 비교, 뭐 대소관계, 부등식에서 크기 비교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빼는 방법, 나눠서 b가 1보다 크다 작다, 혹은 제곱해서 판단하는 방법. 요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항상 옳다라고 판단되는 식들이 있어.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x는 x가 실수란 조건하에 x는 실수다.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또 0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수란 조건하에. 왜 실수라고 했니? 만약에 허수라고 해봐. 허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허수의 절대값이라는 건 없어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두 식은 같이 써.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절대값 x는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조건으로 보통 써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이 바로 절대부등식이다. 이 단원의 색칙.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의 크기 비교를 먼저 한 것은 부등식이라는 것은 크기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통 쓰이는 식인데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조건이 주어졌어. 아니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x 값을 구해야 돼. 거기서 절대부등식의 형태가 나오면 아 항상 답이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지. 뭐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뭐예 적절하게 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는 뭐안 나있니?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x제곱 제곱에 관련된 걸 하는 거야. 플러스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둘다 제곱하면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x는 y는 0이라는 조건 하나 빼고는 당연히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빼고는 아니야. 이럴 경우가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0보다 크다. 얘는 맞는 말이야? 이 명제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명제에서는 미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명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배우면서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왔을 때는 얘는 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얘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x제곱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가장 작아봤자 0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더해졌어. 그럼 2분의 1, 얘가 0이라 하더라도 2분의 1은 0보다 큰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맞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어. 그럼 이건 맞는 말일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씩 바꿀 수 있고 3이니까 2를 더 더해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고 요 꼭지점이 1,2의 점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거죠. 최소값이 2니까 0보다 크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식이 뭐 0보다 크다 작다. 뭐 절대부등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해되시죠? 아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x제곱은 뭐보다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식 자체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이 뒤에 어떤 상수를 붙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 크거나 같다도 아니지. 그냥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물론 얘가 음수면 좀 값이 달라지겠지만 이게 양수인 어떤 값이 들어왔을 경우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식 사례를 좀몇 개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이런 경우 있고 또몇 가지 더 쓸게요. 절대부등식의 사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식은 A는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절대값 했고, 이런 경우. 이건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곱하기 B도 0보다 크겠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도 0보다 크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걸 굳이 쓴 이유는 다른 조건 때문에 그래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경우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므로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 칸이 모자름. 밑에다 쓸게. 다시. 좀만 넣을게.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거 우리 복소수 단원에서 배운 건데. 기억나요? 기억나? 다시 한번 넓은 데서 한번 써볼게. 얘를 생각을 해보겠다.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를 i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고 쓴다. 그럼 얘는 루트 2랑 루트 3 곱해져서 계산되죠? 그래서 루트 6 되고요. i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럼 i의 제곱이 뭐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식으로 전체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은 기억하세요. 꼭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 물론 이렇게 숫자로 안 나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x-1 루트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루트 x-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 얘를 전개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조건을 주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x-1이 0보다 작구나. x 플러스 3도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왜냐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어떤 루트와 루트를 곱해서 그것이 마이너스 값을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다 음수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뭐, 한 김에 하나 더 하자. 여기와 관련된 비슷한 형태로 루트에 있는 식으로 이런 것도 있어. 루트 b분의 루트 a가 얘를 합쳐서 루트 b분의 a로 고쳤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가. 그럼 어떻게 되지?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 이거 먼저 주어지지 않고 이 식을 먼저 준 다음에 이 조건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절대부등식 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절대값 같은 거 쓰는 방법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 우리가 절대값을 보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값 기호는 항상 그 양수값으로 나온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한번 얘는 예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그냥 더하는 거랑 각각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는 거랑 값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더하겠어요. 더한다. 그럼 어떻게 되니? 얘뭐 나오지? 얘뭐 나와? 1 나오잖아요. 그죠? 1. 얘는 뭐 1, 절대값 1. 그러니까 1이지. 근데 여기다 각각 붙여. 2 절대값 플러스 3 절대값. 이렇게 되면 5 나오잖아. 5. 1 나오고. 그럼 얘가 더 크네. 그죠? 아, 그래서 우린 이런 걸알 수가. 어떤 a와 ab 두 개의 수가 있는데 a 절대값 플러스 b 절대값은 항상 a 플러스 b를 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 때는 부호가 같을 때 해당되겠다. 뭐 얘가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절대값, 이렇게 붙여. 그러면 얘도 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따로따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한 다음에 절대값 붙여도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가 나오잖아. 이해되죠? 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빼기.
같은 걸로 해보자. 그냥 쉽게. 마이너스 2 절대값 빼기 3 절대값 3의 마이너스. 이런 경우와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절대값. 얘를 비교해봐. 얘 뭐 나오니? 얘 마이너스 5 절대값 나오죠? 그리고 얘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1 나오잖아. 1. 얘가 더 크죠? 이해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빼기 할 때는 오히려 각각을 해주는 게 더 값이 작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으려면 어떻게 돼? 얘도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얘는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부호가 다를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고, 빼는 거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로 설명을 다시 했나?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랑 이번엔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3 얘는 이쪽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뭐 나오니? 1 나와요. 얘 뭐 나와요? 그래도 더 크네. 얘는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도 얘가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를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를 해서 절대값 씌우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것과 반대가 됐다. 빼기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이거는 처음에 좀 어려우면 그냥 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 이걸 왜...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각각 씌우는 것과 합쳐서 하는 것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계산을 좀 해봐. 좀 풀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자, 이게 기본적인 절대값의 어떤 기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를 보면 조건이 있죠. 등호의 조건은 색깔이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말의 뜻이 뭐야? A 곱하기 B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호가 서로 같을 때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런 말들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냥 기호만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명확하게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호가 서로 같을 때 라고 책에 써두세요. 빨리 써. 빨리 써. 네, 그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절대값 기호 말고 이번에 항상 부등식 갖게 되는 거, 이제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완전제곱식의 형태. 뭐뭐의 제곱의 형태.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항상 0보다 큰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완전제곱식 배운 게 뭐 있지? 2차식의 완전제곱식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있고 A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일단은 요거부터 하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가 있다. 요거부터 하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게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를 주어지면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변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바꾸잖아.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엔 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이런 게 있다. 좀 어려운 식인데.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판이 모자네 좀 지울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지? 좀 긴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는 우리가 배웠던 다른 식과 색깔펜이 없나? 다른 것과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식과 연동을 하려면 얘랑 비슷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A 플러스 B A 3 플러스 B 3 이런 공식 있잖아. A 3 플러스 B 3은 뭐야?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선생님이 일부러 모양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얘와 얘 차이는 얘가 항이 3개, ABC, 요, 얘는 2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어쨌든 3승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3승은 1차 곱하기 2차, 여기도 1차 곱하기 2차, 이런 식 구조가 돼 있다는 거야. 어? 이런 유사성을 기억해서 1차 곱하기 2차, 이고, 뭐,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한번 곱해졌다. 이건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데, 세 개면 두 개씩 조합하니까 세쌍, 세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항이 세 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요, 마이너스 3ABC가 있다. 요 정도 차이.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항을, 요두 번째 곱해지는 요 인수를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어. 어떻게? 2분의 1을 앞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개수가 2가 다 생겨. 2a 제곱 플러스 2b의 제�b 플러스 2c의 제�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생긴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수학의 패턴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요 파트. 아, 이게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이걸 지울게. 그래서 요 파트. 요 파트의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넓은 데다 쓸게. 틀긴 하고 있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사실 이 중간에 있는 EAB, EBC, ECA, 얘네들을 중심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만약에 EAB가 앞에 있잖아, 마이너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요? A제곱이 있어야겠죠? 뒤에는 B제곱이 필요해요. 또 EBC, 얘는 B의 제곱이 필요하고, 얘는 C의 제곱이 필요하다. 또 ECA, 그러면 얘는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필요한데, 이 식에 이미 다 있어. A제곱. 두 개, 2a 제곱, b의 제곱 두 개, 그럼 2b의 제곱, 그죠? 그럼 c의 제곱 두 개, ec의 제곱 이렇게 다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2분의 1 하고 약간 중괄호를 친 다음에 요게 완전제곱꼴로 바뀌어서 a-b의 제곱, 요게 완전제곱꼴이 돼서 b-c의 제곱, 이것이 c-a의 제곱의 형태로 된다. 라는 거죠. 잘 봐. 어떤 것의 제곱 더하기 어떤 것의 제곱 더하기 어떤 것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더했으니까 이식 자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분이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 조건이 사실 있어요. 초기 조건이 뭐냐면 초기 조건이 이런 거지. 여기 처음에 주어진 ABC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이 초기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이식 자체가, 이렇게 쓰여진 식 자체에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면 이게 같은 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요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요 부분만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런 이유로. 이해됐죠? 자, 이거는 식의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처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2분의 1로 묶어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달까?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 아, 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얘랑 형태가 비슷하다는 방식으로 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태까지 한게 뭐야? 절대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식이 만족되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절대값의 형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완전제곱의 형태로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꼴은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식의 제곱의 형태와 3차 식좀 어려웠던 공식인데, 이것의 일부분, 이 정도 부분이 좀 많이 쓰여요. 그러나 얘도 가끔씩 나와. 이런 형태. 그러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조건이 뭐다? A, B, C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다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B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형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형태가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 이거랑 좀 헷갈리는 공식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도 있지 않나요? 이거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어요. 뭐니? 얘는 어떻게 나와? 얘는 이 자체로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제곱이니까. 그죠? 얘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EBC, ECA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랑 차이가 뭐야? 얘랑 차이는 중간에 여기 곱해지는 AB, BC, CA의 개수가 달라요. 여기는 플러스 2로 다 똑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다 똑같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꼴이 된다. 이 공식은요, 얘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얘랑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는 복잡해서 안 가르쳐줘. 그래서 요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공식이니까 일단 외워두시면 이 형태를 찾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될 거야. 안 외우면 아예 몰라. 일단 외우세요. 알았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끝났어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원래는 다항식 단원에서 많이 가르쳤던 건데 단원을 이동해서 왜 이쪽으로 왔을까? 이거 부등식의 개념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산술기의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평균이라는 산술, 기하, 조합평균. 각각 평균은 그냥 한 방에 쓰겠어요.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산술기하평균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고 조합평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수열 단원이 있거든요. 수열 단원에서 조와 수열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조와 수열에서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 뭐 식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산술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오던 그런 평균의 개념과 똑같아. 뭐 더해서 그 더해진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더했으면 두 개로 나누는 거. 2로 나누면 이것이 산술적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평균은요.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루트라는 걸 배우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몇이죠? 넓이가 2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이게 루트 2잖아.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곱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의 평균. 그래서 얘는 a, b 두 개를 곱했을 때 루트를 씌우면 곱셈의 평균이 나온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조합평균은 사실요. 분수의 평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떤 ABC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얘들 거꾸로 한 분수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은 1, 2로 나는 게 B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해. 그래갖고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긴 한데 넘어가면 B분의 2는 AC분의 A 플러스 C 이게 통분한 거지. 그래서 B 역수 취하면 B는 A 플러스 C분의 AC 한 다음에 2를 곱해서 2AC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야. 아무튼 간에 이건 역수의 평균이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일단 기호로선 이렇게 써요. A 플러스 B분의 2AB 이런 조합평균의 형태가 나온다.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항상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을 때는 A는 B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거는 되게 쓰임이 많기 때문에 사례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간단한 거 해볼까요? 간단한 거. 어떨 때 이런 거 쓰냐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를 쓸 때. 이거 우리 많이 보셨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안 돼. 뭐 어떻게 나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뭐 이런 데서 X분의 1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갖고 나오는 식이잖아. 어떨 때? 여기 최고.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세니? 얘랑 얘 개수가 같을 때 이런 걸 쓴다. 홀수 차항일 때. 뭐 이런 걸 쓰는데. 아무튼 안 다치고. 알지?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최소값. 그러면 얘랑 이 모양을 비교해봤을 때 요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와. 이 식은 A 플러스 B가 항상
좀 크게 쓸게. 이렇게 안 보이니? a 플러스 b가 항상 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개념은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작을 때 얘랑 같고 얘는 얘가 제일 클때 얘랑 같으니까 얘가 봤을 때는 내가 얘의 입장에서는 같을 때가 최소값이 되고 얘 입장에서는 같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겠어요. 최소값. 제일 작은 거. 지금 더하기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써줘. 2 루트 한 다음에 얘는 곱해야 되잖아. 그럼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냥 이거 맞춰준 거야. 그냥 그대로. 그럼 얘는 1이죠. 그래서 결국 얘는 2 이런 식이 되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럴 때 응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뭐 할 때 쓰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쓴다. 오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두 가지 배웠는데. 앞에서 완전제곱식 배웠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기억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응?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 x-1의 제곱 플러스 2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이 2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오늘 배운 것을 응용하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 그것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될 수 있다.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고,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까지만 하자, 마이너스. 그래도 4가 되네요. 네. 마이너스, 이거 뭐뭐의 제곱의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면 요 상수가 최대값이다. 이거 있잖아, 이거. 꼭지점, 위로볼록. 어? 요런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최소의 두 번째는요, 여기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 혹은 두 개의 곱의 루트가 최대가 되는 경우. 어? 그럴 경우도 이걸,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쓴다. 뭐 좀 손쉽게 생각하면 2차식이다. 완전 제곱 된다. 이거 쓰고 1차식인데 곱해져서 간단해져. 그럼 이걸 쓴다. 이해됐어요? 이런 단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는데 좀 설명을 길게 했네. 조합평균은 뭐 일단 요 두 가지만 하시고 이건 나머지 문제 어려운 거에 나오니까 일단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제 이것을 세 개짜리로 이제 바꿔서 공식을 외운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좀 공식이 좀 길어지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개를 산술평균하면 어떻게 되니? 뭘로 나눠? 그럼 3으로 나눠야겠지. 이해됐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럼 내가 세 개를 곱했어. 그럼 얘는 두 개 곱했으니까 제곱근. 2제곱근. 사실 제곱근 루트가 뭐뭐의 2분의 1승이라는 거 아시죠? 어? 그럼 얘는 뭐뭐의 3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3제곱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얘는 이 위에가 좀 어려운데 조합평균은 머리가 3ABC 이렇게 되고 밑에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형태로 나온다. 부동 방식은 항상 이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식은 항상 A는 B는 C일 때 는이 성립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형태. 요 두 가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외우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은 조건의 기본은요. 여기 옆에 선생님 이걸 안 썼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아이고 C가 0보다 클 때 해당된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었으면 음수가 나온다. 여기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A, B, C 모두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85페이지 예가 하나 있어요. X, Y는 1일 때 5X 플러스 3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뭘 쓰면 되겠니? 문자도 다른데 곱한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어. 물론 여기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이식을 써서 한번 계산해 봐. 이식. 이식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5 플러스 3y는 이렇게 쓰고 2 루트하고 2를 곱해. 그럼 15xy 이렇게 나오잖아. 15xy.
그럼 xy가 1이래. 그럼 얘 1로 바꿔. 그러면 2 루트 15. 이렇게 되니까 얘의 최소값은 등식일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답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5x는 3y까지 쓰셔야 돼요. OX는 3y.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랑 연립해서 문제 풀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OX는 3y까지 써서 얘까지 계산까지 해주셔야 돼. 물론 요 값만 구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XY 값을 구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된다 해서 이렇게 답을 쓸수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값도 구할 수 있다. 계산해보자. 그럼 X는 5분의 3Y가 되니까요. 집어넣으시면 5분의 3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y는 3분의 5, 아니 y 제곱이 3분의 5니까 y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가 되는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 루트 3분의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x 값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이게 등호가 같을 때 XY를 구하는 거야. 등호가 같을 때. 이게 최소값이라고 할 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식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좀 외우기 어려워서. 증상하기가 별것도 아닌데 아마 그 응용하는 방법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슈베르트라고 읽었네.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명칭을 불러야 되니까. 얘는요, 형태가 이렇게 돼요.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근데 이것이 항상 모모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오른쪽부터 채워나간다 생각하시면,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 얘는, 미지수가 된 1차식의 제곱. 1차식의 제곱은 개수를 하나하나 따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 얘는 개수의 제곱. 개수 제곱의 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미지수 제곱의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1차식 항이 두 개짜리인 1차식의 제곱은요, 개수들의 제곱의 합 곱하기 미지수들의 제곱의 합을 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겠어요. 그냥 이 식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만 잠깐 보자. 그럼 전개를 하면 증명이 쉽게 된다. 그냥 좌변을 전개를 하신대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쓸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좀 빠르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되겠어요. 아, 좀 빠르. 이해는 되니 근데. 전개한다. 사실 개념은 선생님이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뭐랄까 외워야 돼 사실은. 그 예를 좀 많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개념만 쭉 설명하는 거고 문제풀이를 좀 이따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조금 이따 할 건데 일단은. 공식은 형태를 눈에 익힌 다음에 그냥 딸딸 외운다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하나하나 맞춰가서, 맞는다. 공식이 되네? 라는 데서 오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공식을 먼저, 선생님, 이해, 설명을 아예 이해 안 되게 한건 아니잖아.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좀 기억해서, 문제를 좀 적용을 해보자. 아무튼. 전개를 해보겠어요. a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항이 쭉 전개됐어.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항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AX 플러스 by니까 얘는 공식 써서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2ab, xy.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좌변, 우변 똑같은 거 지워주자. a제곱, x제곱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지워진다. b제곱, y제곱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다. 그럼 남는 거는 a제곱, y의 제곱과 이쪽은 b의 제곱,
x의 제곱이 남고 이쪽에는 이 a, b, x, y가 남는데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배웠잖아요. 산술기하 평균. 요걸로 응용하시면 돼. 두 개를 더한 것은 항상 두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것의 두 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봐. 얘가 하나하나. 얘 하나하나야. 그러면 하나하나니까 얘를 두 개를 곱해. 그럼 a제곱, b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두 개, a, b. 이렇게 되죠? 루트를 씌워. 그리고 2를 붙여. 그럼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보여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니까 a, b, x, y가 그대로 나오지? 이 모양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얘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 보시면 돼요. 다시 이 공식은 어떻게 쓴다고? 1차 식의 제곱의 형태가 개수의 제곱의 합과 미지수의 제곱의 합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얘 입장에서. 그러면 얘들은 뜬금없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부터 채워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도 이렇게는 잘안 주고 요걸 먼저 줘. 아, 문제 뭐 나온 김에 하나만 해보자. 몇 번이냐? 필수 예제 32번이 아니라 그냥 밑에 있는 예제를 풀겠어요. 아니, 필수 예제 32번을 풀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준단 말이야. 증명은 이해됐어요? 증명 지울게요. 3x 플러스 4y가 얘가 5라고 적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코시 수바르츠 부등식에 따라서 1차 식의 제곱은 얘들의 개수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미지수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거나 같다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값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25.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얘는 뭐죠? 339, 4416이니까 25네. 약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구하라니까 1이 답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 얘도 결국 대소비교가 핵심이야.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배우는 단원이 전부 다 부등식에 항상 맞는 거. 딱히 뭐 AB의 구체적인 값을 알지 않더라, 뭐 AB 뭐 이렇게 값을 알지 못하더라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단순히 부호만 가지면 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고요. 얘도 등호가 되는 조건을 아셔야겠죠? 등호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어디 갔니? 아,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 있어. 아까 뭐 했더라? 아까 뭐였냐면, 이렇게, A제곱 X였지? 이렇게. A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이 항상 이 AB,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등호 같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 둘이 같다. 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AY는 BX일 때 같고,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잖아. 근데 사실은 이 중간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산술기하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조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AY와 BX가 같으면 된다. 그래서 AY는 BX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이렇게 분모를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분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이 자꾸 반복되니. 이렇게.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거야. 자, 밑에 있는 공식 한 줄만 더 쓰고 끝낼게요. 밑에 있는 공식 뭐니? 코시 슈바르츠가 3개일 경우. 그죠? 얘는 그냥 보겠어요. 얘도 왼쪽부터, 아니, 오른쪽부터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오른쪽부터 쓰면, 가물가물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미지수의 제곱, XYZ,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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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가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와 조합평균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 오늘 되게 많이 배웠다. 오늘 중요한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웠던 게 뭐야? 배웠던 게 뭐니? 일단 첫 번째, 대소비교. 대소비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빼기, 하나는 나누기, 분수를 표현하기. 빼기 a-b의 형태. 그 다음에 b분의 a는 1보다 크다의 형태,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 이렇게 비교하시면, 뭐, 얘는 a가 b보다 크고, 뭐, 이런 형태가 다 나온다. 이런 대소의 비교 형태가 있고, 두 번째, 절대값의 형태. 절대값이 항상 되는 경우. 얘는 뭐야? 완전제곱식의 형태. 뭐뭐의 제곱의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과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의 형태.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배웠어요. 완전제곱식, 되는 거. 아, 미안해. 이건 좀 다른 거네. 밑에 한세 번째로 완전제곱식 써야 되는구나. 완전제곱식의 형태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산술기야 조합평균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 2 나눈 것이 루트 AB 또는 A 플러스 B가 항상 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네 번, 다섯 번째 코시슈바르츠. 모모의 제곱은 모 곱하기 모 곱하고 이렇게 된다. 1차식의 제곱은 개수의 제곱, 미지수의 제곱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배웠다. 다 써.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대표 문제를, 좀 풀겠어요. 필수의 제로 넘어가자.